이분들 뭉치기 참 힘든 분들인데 정청래를 위해서 이분들이 오랜만에 뭉쳤다고 합니다. 꼼수 3인방 오셨다고 하는데 무대로 올라오시죠. 스페셜 게스트에서 뒤쪽에서 나오셨군요. 예. 난 앞에 있다. 내가 올라오라 그러더니. 차별대로.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준입니다.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낸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장 실용적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친구도 친구. 누구? 친구? 친구가 사전에서 팔려있는데 친구? 수치죠, 수치. 은하의 수치인데 그래서 빨리 서점에서 이 책을 빨리 수거해야 됩니다. 오조리. 진열대에서 한 권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지인들에게 이 사태 심각성을 알리시고 대동단결해서 뗄감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내 책 얘기해. 그리고 30일인가에 또 주신우 책 출판회를 한다고. 아마도 정청래 의원이 이제 본인의 정치적 그 지명도를 알리기 위해서 대권 주자급들을 다 부르신 것 같은데 이재명 씨가 오셨네? 시장님 맡기세요. 시장님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권 주자를 안 오고 아무 데나 막 온다는 거지. 그림을 하면 막 온다는 거죠. 네. 좀 소개해주세요, 여기. 우리 김홍걸 박사님 오셨어요. 저 그때 닥치세요. 닥치세요, 손. 손.
박찬준하고 저의 든든한 밥줄이고요. 아, 버팀목 같은 사람이었어요. 푸른 숲에서 저희 닥치고 정치도 했고 주진우 책도 했고 정청도 책도 했고 세부조사를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면 되시고요. 네, 인사하시죠. 출판협회 회장님이시네요. 회장님 뭐 하러 오셨어요? 정원이 오라고 해가지고 오셨어요? 쓸데없는데 오셨습니다. 네. 아, 그 옆에 이 지역, 지역구시죠? 이 옆지역인가요? 옆지역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오셨어요. 우리 정청래 의원 옆이 사모님이시죠? 네. 같이 하시러 온 겁니다, 사모님. 아, 그래도 우리 정봉주 의원에 비해서 정청래 의원은 명치가 좀 있어요. 항상 사모님을 소개하면 명북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아, 마포 의원들이 다 왔는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마포 아트센터에서 제가 아니, 책을 냈더니 아니 잠깐만 내 얘기도 좀 할게. 오랜만에 마이크 잡았잖아. 마포 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아 갑이에요? 잘됐다. 자 마포 제가 책을 내서 제 책에 대한 출판기념 콘서트를 열어주겠다고 이승환씨가 마포 아트센터를 이틀 대관을 예약했어요. 근데 취소됐어요. 이정도님 오셨어요? 이정도님 그런 시간 좋게 오는데 온다고. 이정도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세요. 인사하세요. 마포구 청장님 오셨습니다. 옆에 사모님도 인사하시고요. 부총장님하고 사모님 제가 감정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린 거 아시고요. 기억하십시오. 제 예약이 취소돼가지고 저는 금천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금천구청. 아 우리 김용익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 민주적 의원님. 기억나시죠? 힘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대통령님 어쩌라고? 아 훌륭하셨어요. 길이 남은 말씀. 네, 네 어쩌라고 훌륭하세요. 그 옆에 김현 의원님 오셨고요. 우리 김광진 의원 오셨네. 와! 저 뒤에 민병두 의원. 네, 민병두 의원님 늦게 오셨어요? 네. 이렇게. 네. 네.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아니 그 옆에 오랫동안 새로 불리고 있죠. 저기로. 새. 최근에 사실 9월 하실려나 말래나. 네. 조리의 대표 주자였죠. 네, 김민석 씨였나요? 우리 김민석 전 의원님은 잘생기셔서. 아니, 맛이 갔어, 얼굴에. 그래요? 옛날에 빠지는데. 아, 저 뒤에, 아, 저 지금 국회의원 못 나오시고, 아, 맥주에 빠져있는 분 하나 갖고 계시죠. 우리 홍종환 의원님. 또 훌륭하신 전순옥도 나오셨어요. 네. 박희자 의원님. 네. 진성준 의원 오셨어요. 특별히 김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진성준 의원 잘 봐주세요. 내 책 세 권 사서 나한테. 네, 아, 네, 담임 목사님 신진기 목사님. 예수님이세요, 목사님. 한 말 있어요, 이렇게 또? 아우, 우리 시간 잘 깨웠다. 저희는 물러갑니다. 네, 저희 가고. 아니, 저기. 네? 두 분. 3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노세요. 아니요. 네, 거기는 여기 사정이고요. 저희는 갈 거예요. 저는
저는 자선 콘서트가 있어요. 착하게 살자라고 저희 친구들끼리 하는 자선 콘서트가 있는데 저기 정의원이 이미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끌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바람잡이를 했고 저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30일 날 저기 정봉주하고 김용민하고 김어준하고 형과 동생이 사실 네 명 중에 제가 제일 가난해요. 그래서 내년 군자금을 위해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남의 출판 기념회 와서 자기 출판 기념회를 광고하고. 저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방송에들 자르지 말고 그거부터 내. 우리 얼굴 다 들고 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남의 출판 기념회에서 제 조건 지금 그만두세요. 이재명 시장님은 네. 사실 제가 요즘 지상파에 복귀해서 나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방송의 첫 시간에 많은 분들에게 섭외를 했는데 첫 방송 첫 시간이라고 네. 다들 거절해서 부담스럽다고. 왜 부담스러워? 아니 뭐 첫 시간이니까 중독도 높아서 부담스러워. 근데 유일하게 이재명 시장님만 좋았어! 이재명 시장하고 저기 지방에서 강연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법에 걸렸던 검찰에서 검찰 출두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검찰 출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씨 인상을 써야 되는데 좋았어! 씨익 웃으면서 좋아! 그러고 있어요. 카메라 한 번 더 찍힌다고. 국감 불려놨을 때도 그런 표정이셨을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분이고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